여러분, 셀트리온 IR 팀과 통화를 하셨네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께서 1661872 셀트리온 IR 팀 대표 전화번호고요. 이분은 아이폰을 쓰시네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셀트리온을 폄하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점에서 인지는 하고 있으나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 아직 결론이 회사 내부적으로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질이 대응할 의사가 있긴 한 건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변이 의사는 있다. 하지만 말씀드리긴 어렵다. 아직까지 비밀이 많네요. 네 번째 질문. 윗선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그랬더니 알고 있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 최근 합병 이야기로 회사가 주가 관리를 안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근거 없는 소리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좋아할 회사가 어디에 있겠느냐? 회사로선 주가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여섯 번째 질문.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회사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일곱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수출 공시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가 물었더니 현재 조만간 계획이 있다. 조만간이랍니다, 여러분. 조만간이 얼마나 될까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주주분께서 조만간이라 함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우리 개인 주주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참. 개인 주주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빨리 공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공시가 실적에 따라 잘 공시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으나 적극적으로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IR팀은 연결이 왜 이리 안 되나 그랬더니 전화량은 많은데 직원이 적다 보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죄송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네요. 조만간 공시를 발표를 한다니 이거 참 믿어봐야 할지.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도 지금 윗선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니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